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파마 뉴스 국내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 백신 동향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 선구매 계약 체결을 지난 12월 31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인 4천만 도즈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분기부터 국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와 백신 공급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화상통화로 백신 공급량 확대와 시기에 합의하면서 모더나 백신 국내 도입을 구체화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확보한 1천만 명분의 2배인 2천만 명분의 물량을 내년 2분기에 공급받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해 통상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정 청장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까지 총 5,600만 명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가 품목 허가 신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했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몸에 주입하면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의 중화항체를 생성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허가 심사는 40일 이내, 국가 출하 승인은 20일 이내로 단축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전체를 국내 제약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물량으로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월 말 고위험군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현재 명단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파마 뉴스 국내 뉴스였습니다.